정해볼 텐데요. 사실 이거를 정하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이달의 노래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으면 좋을지 여러분들에게 미리 댓글을 저희가 좀 받아봤어요. 네. 솔직히 댓글을 다 읽어봤는데요. 예. 읽으면서 조금 울컥했던 게 우리 노래가 이렇게 많았구나. 아이고. 이렇게나 좋은 노래들이 속눈썹스 이렇게나 좋은 노래들이 많았구나 싶었고 그랬구나 울컥해서 네. 수록곡들 좋아해주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네. 오늘 뭐가 있었는지 소개해주세요. 그렇죠. 비니가 한번 맞아요.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선은 먼저 낙낙 불러달라고 되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마이갓 행사 직캠으로 보다가 너무 좋아서 빠지게 된 노래인데 아니 이런 명곡이 숨어있었다니 알수록 명곡투성이 오마이갓. 다른 분은 와 이거 레알 띵곡 엄청 들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 기분이 몽글몽글 몽글몽글 하셨고 다른 분은 날씨 계절 상관없이 노래가 나온 후부터 제 마음속 1위는 낙낙 하나뿐 이라고. 다음 거 미미 언니가 읽어줄까요? 아니 이게 왜 수록곡이야. 도입부에서 승희님이 다 죽이고 시작. 왜 다 죽이고 그래. 아유 나빴네. 나빠. 그거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이게 뭐지? 둥둥 하고 이제 그 나오는 거죠? 둥둥 해줄게. 시작. 둥둥. 렛츠 토크 어바웃 썸씽. 헤이요. 예스! 이거예요. 죽기지? 난리난다. 사실 제가 누굴 죽이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노래에서 사실 누굴 조금 죽였네요. 그건 여러분들의 심장. 그만하고 넘어가.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낙낙 잠깐 불렀고요. 저 다음 댓글은 또 우리 아린이가 소개를 해주세요. 심해 신청해주신 분도 많았어요. 하, 나 심해 공포증 있는데 이 노래 듣고 치료돼. 나 노래 좀 그랬었네. 비 오는 날 계속 듣고 싶은 노래. 처음 시작 부분 멜로디 앞권. 음색에 한번 취하고 가사에 한번 취한다. 또 공감. 밤에 들으면 진짜 좋다. 너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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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다. 아니 좋다. 여러분 진짜 댓글에서 작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댓글이 거의 약간 그런 약간 감성과 음색에 어치하고 뭐 가사에 치하고 이런 댓글 있잖아요. 라임이 라임 뭐예요? 라임 무슨 일이야? 나 대신 가사 쓰세요. 주세요. 안 됩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심해 좀 불러달래요. 그래.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 다 같이. 그래요. 심해 다 같이 부르자. 셋, 넷. 마음이란 바다 갑자기 이렇게 부른다고? 저기 끝이 난 아직해 널 바라보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깜짝 오케이 아린이가 심해를 몰랐습니다. 아린이라 아린이가 야 우리 다 마음이란 할 때 아린이가 바다 조용히 하려고요. 조용히 안 되겠네. 그런 날이 있다. 우리 후다닥 진행해볼까요? 그래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특이하게 효정 리더 애교송 오토캐송을 무대에서 정식으로 불러달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오토캐송 오토캐송 노래가 15초인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 죄송한데 오토캐송 5000번 돌려봤는데 안 질림. 마성의 곡이 질리진 않아요. 내 꺼에송 오토캐송 자꾸자꾸 만드는 효정님은 효자르트. 효팽 아니었어? 나 효팽인데. 효팽인데? 오토캐송 후속곡도 준비 중이신가요? 아 후속곡 입장 표명해주시죠.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와우. 근데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하셔가지고 이제 그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효팽님 모든 아이돌 분들이 피해자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크러쉬곡을 만들어주세요 언니. 그래 언니 나 언니 시크미로 해요. 효크미 알겠습니다. 아찔한 필링 느낌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효크미 필링 한번 해주세요. 아찔한 필링 아찔한 필링. 잠깐 약간 아까 이거 네. 제가 볼 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창문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창문으로 진짜 길 빙글 하는 느낌 아찔한 필링. 자 미개 그리고 오토캐송을 여기 불러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가볍게 패스. 네 오케이. 명현 씨 저희는 이 방송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 봤습니다. 명현 씨
자, 저기 오디오 감독님 귀에서 피날 듯.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잘 걸러주세요. 네, 그리고 아, 이제 저희가 네. 이달의 노래에서 부를 노래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골라요, 여러분. 골라. 이제서야. 진짜 많아, 봐요. 여러분, 방송 시간 5분 남았는데 이제 본격적입니다. 말도 안 돼. 자, 이제 스피드로 올리겠습니다. 불러봐야 할 텐데요. 이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불꽃놀이인데요. 유아씨가 댓글을 댓글을 소개해 주세요. 네, 오마이걸 팡팡 터지는 불꽃놀이죠. 찾았다 오마이걸. 찾았다 불꽃놀이. 불꽃놀이 꼭 불러주세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오마이걸 불꽃놀이 들으려고 여의도 불꽃축제 3년 동안 안 가봤거든요. 대단하시네. 안 가는 건가요? 못 가는 건가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뭐라 안 할게. 이게 불꽃놀이는 여러 가지로 많이 화제가 된 곡이죠. 네. 네. 이게 아린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뭐가요? 네, 이거 댓글이요. 네. 네, 불꽃놀이 뮤비 조회수가 1028만회나 되고요. 특히나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곡으로도 유명하죠. 인공지능을 이긴 유일한 인간 바둑 기사 이세돌님의 최애곡이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이번 타이틀곡 살짝 설레서를 써주신 스티븐 리 작곡가님의 곡이기도 한데요. 네. 딱 한 명을 골라서 불꽃놀이를 같이 보러 가야 한다면 우리 멤버들이 누구랑 같이 가고 싶어요? 지목. 지목. 아, 지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달의 노래를 골라봐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예전 곡들 중에서는 불꽃놀이를 무대에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댓글이 오마이걸 대본 없어도 30분 채울 듯. 인정. 사실 맞아요. 이거 백지예요. 맞아요. 아,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사통인데. 그만. 재밌게 가자. 그만. 다음. 죄송한데 못하겠어요. 네, 죄송해요. 여기서 지우세요. 네네. 이퀄라이저. 진짜 경이롭다. 죄송하고요. 거란 어느 색이든 말했지. Go slow. 틀려 봐봐. 돌아가도 결국 그 자리잖아. 돌아봐도 뻔한데 내 머릿속에 네가 눈이 부시게 퍼져 disappear. 사랑스러운 그때의 너 우리의 기억이 아른거리고 조금 이른 사랑 얘기 저 배드처럼 나를 비추고 눈을 감으면 시작되는 매직 처음 일어서 마냥 좋았던 Do you remember 그때 불꽃놀이 너의 같은 기억들 속에서도 난 단숨에 널 찾아낼 수 있어 너에겐 내가 어떻게 남았는지 궁금해졌어 난 어땠을까 사실 그때 나의 세상은 너 하나밖에 없어서 안녕 한동안 감기보다 더 아파지 너를 그려보았네 검은 하늘에 빛이 눈부시도록 펑펑 disappear